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맞아. 지금 밍크족 뜬거 보니까 나 이누야라시랑 네코 조금 더 가면 제두가 페드로까지 예상해보고 있어요. 아니 방금도 뭐 회피 타이밍이 이게 문제가 될게 없어. 왜냐면 그냥 렉을 먹어버리니까. 자 여러분들 같이 그러면 캐럿을 한번 볼까요? 자 캐럿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레벨 18 캐럿입니다. 랩 18 캐럿이에요. 아 참 귀염귀염합니다 캐럿. 자 스킬 나왔고요. 일렉트로 펀치. 자 땅에다가 전기를 내려치죠. 네. 자 뭐 딜이 좋거나 이런 건 좀 없네. 이건 장점이라면 뭘까요?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평이한 느낌인데 왜 전기가 계속 보이는 건 좀 보기가 즐겁네요. 이제 아 이거 딜은 약할 거예요. 딜은 요거 자 요게 1쓰면은 요거 1쓰 이거 맵 건너뛰기인가요? 자 맵 건너뛰나요? 이동 속도가 빠르네요. 그러니까 속도는 진짜 확실히 빠르네요. 거의 뭐 육상 선수네. 오 자 지금 레벨 18 기준이에요. 저 1쓰가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좀 알고 싶은데. 아 참 진짜 끊어치기 잘한다. 깃발 뽑는 속도가 궁금하다고? 저 1쓰 내가 봤을 때 맵 건너뛸 것 같은데 맞나요? 1쓰 맵 건너뛰나요? 아시는 분? 캐럿 1쓰가 맵을 건너뛰는지 아시는 분? 주먹으로 싸우는 거야? 머리로 때리는 거야? 빨라가지고.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에이스가 맵을 건너뛰면 대박이야. 평태어에 전기 220V가 들어가죠. 오 아론 친구들 다 모였네. 어 저기 어떻게 되냐는 거야. 그니까 저게 과연 건너뛰느냐 맵을. 내가 봤을 때 저게 엄청난 관건인데. 아 인게임은 봐야겠다. 아 인게임으로 봐야 돼.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. 인게임으로 확인이 되면은 제가 자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. 근데 뭐 이동속도나 뭐 이렇게 전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뭐 평타 때릴 때나 이럴 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눈으로 봤을 때 참 즐거워요. 빠르기도 빠르고 전기도 계속 나오고. 근데 이게 머리로 들이받는 건가요 지금? 그치? 어 마지막은 발차기. 오 어, 진짜 빠르다. 근데 거의 뭐 육상 선수인데? 때릴 때마다 5% 확률로 감전 효과가 있습니다. 오호 그렇군요. 부장아 이거 인게임에서 저거 좀 확인해줄 수 있어? 아 비공으로 해갖고 부장이가 저거 들어오면 되겠다. 인게임으로 캐럿 가면 되겠다. 자 캐럿이라
꼬리가 엄청 크네. 오, 브로코다일, 브로코다이루. 아, 이제 피가 살짝 딸리네요. 뭐 장점이라 하면 이거 빠른 이동 속도와 이제 감전 효과 줄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즐겁죠. 전기가 계속, 오, 전기 대결. 이것 봐, 한 칸 뛰잖아. 와, 477피로 버티고 있다. 딱, 어, 아. 자, 한번 이따가 맵 건너뛰기 가능한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편집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잘 봤습니다. 어, 생각보다 귀염귀염하고 이동속도 빠르고 깃발까지 빨리 뽑으면 대박. 득점자 캐릭 초록색, 녹색 득점자 캐릭이에요.